찬스 기회를 가져갑니다. 손 내려갔고요. 올려줍니다. 그대로 직접 득점 최시원이 마무리해줍니다. 스코어 1대0. 네, 방금은 크로스가 시도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키커 최시온이 그대로 골문 쪽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면서 이른 시간 팀의 선제골을 안겨줍니다. 방금은 목포의 정규진 골키퍼가 반응은 해봤습니다만 공을 건드려보기에는 궤적이 너무나 날카로웠고요. 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크로스처럼 감겨 들어갔는데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시즌 2호 골을 터뜨리면서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 최시훈 선수 득점에 힘입어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런 시간에 동점골 넣을 수 있다면 목포 금상첨화할 텐데요. 올라갑니다. 헤더! 말씀드리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FC 목포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1대1. 네, 지금 반대쪽으로 너무나 잘 잘라먹는 움직임. 너무나 깔끔하게 만들어내면서 이른 시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득점의 주인공은 6번 여재율 선수였네요. 김준섭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 생산을 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번 시즌 두 번째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박스 안쪽에서 여재율 선수의 침투하는 움직임. 수비에 공간을 지키는 마킹이 있었습니다만 여재율 선수 그대로 피지컬 살리면서 들어갔고 머리에 제대로 공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여재율 선수의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동점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주니오. 껑충껑충 좌측으로 밀어줬어요. 반대쪽 공간 많은데 백승우 가슴으로 잡고 낮은 컵백 스테이허 다시 한번 크리스찬 팀에게 소중한 역전골을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1. 리그 마수거리 득점. 이것이 강릉시민 크리스찬에게 원했던 바입니다. 주니오와 재치있는 댄스 셀러브레이션. 자신의 시즌 1호 골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이 강릉시민축구단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깔끔하고 또 마무리 침착한 집중력까지 유지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K6교 국화답게 크리스찬이 고개를 숙이면서 정중한 셀레브레이션을 또 감독에게 보내줬고요. 백승우의 컵백, 최시원이 슈팅 시도한 것은 정규진의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만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크리스찬이 가져가면서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슈팅 좋았는데 세이브도 좋았거든요. 네, 이 왼발 마무리는 정규진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이 역전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가는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2. 원정팀 강릉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목포는 황은준 골키퍼가 차분하게 잘 잡았습니다. 네, 이게 코리안 사커죠. 크리스찬 세레모니 현지화 완료인 듯.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 대한민국에 합류해서 김진규 더 후방으로 오른발 크로스 반대쪽 최진호 송곳 같은 헤더. 최진호 1대3까지 스코어를 벌립니다. 네, 방금은 이 최진호 선수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박스 안쪽에서 좋은 움직임 팀에게 점수차를 더 벌리게 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함께 교체 아웃됐었던 주니오 선수와 포옹을 나눴고요. 황금 헤더였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크로스 궤적. 최진호 이런 찬스는 놓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파포스 쪽에서 최진우 선수가 정확하게 머리에 맞췄고요. 넘어지면서 이 헤더 슈팅 정규진 골키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축하해주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고요. 남은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상 마지막 공격이겠죠.
굴절. 오, 박산 쪽에서 왼발 마무리하지만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종렬의 슈팅 시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FC 목포고요. 어? 방금은 PK가 찍혔습니다.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이종렬이 PK를 얻어냈습니다. 방금 장면 이종렬 슈팅 시도하는 과정 뒤쪽에서 지병우가 밀었다라는 판정입니다. 스스로 얻어낸 이 PK, 이종렬이 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만회골. 이종렬 네, 여유롭게 처리합니다. 스코어 2-3. 그리고 이종렬 선수의 만회골을 마지막으로 오늘 양팀의 맞대결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이 두 팀의 경기 종료가 됐는데요. 이종렬 선수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유롭게 황한준 골키퍼를 속여냈습니다. 하지만 FC 목포가